see the rain falling outside. But how do you know what I see through my eyes? Something extraordinary, out of the ordinary. So come take a look at the world through my eyes. Rings of eagles. 안녕하세요. 에드가 앨런 포 역의 뮤지컬 배우 김수윤입니다. 뮤지컬 배우 정동환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 역할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윤영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의 포 역할을 맡은 비투비 창섭입니다. You look in the mirror and you see your. 에드거 앨런 포에서 그리스 월드 역을 맡은 최수형이라고 합니다. 에녹입니다. 배우 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 월드 목사 역을 맡은 백형은입니다. Look for an inspiration. 현대 추리물과 이제 스릴러물의 장르를 개척한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고요. 천재 작가가 겪고 있는 고뇌, 그리고 어떤 사랑,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 월드는 일단 목사고요. 그리고 작가이면서 비평가인데, 에드가 앨런 포의 천재적인 재능을 시기해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인물이죠. 그 에드가 앨런 포의 그 굉장히 불행했지만 천재성을 감출 수 없는 겁없는 천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리스 월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좀 이제 흥미로웠던 곡이 영원이에요. 영원.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제가 표현하게 될지 기대되는 곡이에요. 내 날개도 너무 좋고, 관객석 그 어딘가라는 노래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뭐 짠하더라고요. 워낙 음악이 훌륭해서 정말로 다 좋아합니다. 함정과 진자라는 넘버를 가장 좋아했고요. 함정과 진자라는 곡인데요. 넘버가 정말 좋은 넘버들이라서 음악을 들으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Must be a heaven somewhere. 너무나 너무나 다 좋은 친구들이, 좋은 배우들이 산재에 있고 포진에 있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을 뿐더러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포우의 쓸쓸함, 그리스 월드의 어떤 서늘함, 계절과도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스 월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더 재밌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색다른 그리스 월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최대한 에드가 앨런 포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뮤지컬이 끝날 때까지 포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뮤지컬 에드가 앨런 포가 돌아옵니다. 에드가 앨런 포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파이팅. 에드가 앨런 포 파이팅. 에드가 앨런 포 파이팅. 많이 보러 와주세요.